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 하나님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목사가 타락하면 그가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해. 이 교회는 신앙을 지키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올바로 쓰임받는 것이지 그 돈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쳐진 예물이 잘 사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